이제 소환됐어. 이래 주니까 뻔했잖아. 그러니 치우니까 자꾸 기나고.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 손길이 필요하다니까. 아니, 맞아. 이거 이제. 네. 그럼 이름 뭐 얻거들라 후포라고 줘라 후포. 후포. 아니 그러면 얘가 후포리니까 성을 후로 하고 이름을 포리로 할까? 포리가 더 낫네. 포리를 하든도 꼬리를 하든도 마음대로. 포리를 안 돼. 그건 뭐예요? 아니 이번에 피검사 하신 거 네. 다 괜찮으시던데. 또 특히 저 아버님은 이번에 37년생이시니까 홀수년도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 피검사 같은 거를 무료로 해줘요. 이제 또 5대암 검진도 해줘요. 5대암 검진. 그래서 위암, 뭐 대장암은 이제 대변 검사로 하고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검사 이런 거를 이제 본인 부담 뭐 한 조금만 내고 이제 그리고 5대암 검진 사업을 나라에서 하죠. 그래서 걔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 걔요? 응. 아, 야, 가만히 있을 건데, 이렇게? 마늘 까야지. 예, 예. 그렇게. 아니, 마늘, 마늘 주세요. 어. 1. 이거 가지고 오는 거. 1. 마늘 깎아요? 마늘 좀 갖고 오세요. 내가 까드릴게요. 주세요, 주세요. 넉살이 너무 좋아요. 그니까요. 넉살이 좋아요. 이게 뭐 금방 까지 뭐, 이거. 아이고. 이거? 사람아. 금방 까. 금방 까요. 아이고, 우리 아가 잘 동안에 빨리 까야 되겠다. 예? 그렇다나요, 그럼. 후포리 잘 동안에 좀 까야 돼. 같이 까보세요. 자네가. 이게 뭐 금방 까지 뭐. 그렇게 금방 좋아한다. 이렇게 되지도 않고만요. 더 갖고 오세요. 일은 여전히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시하는 시하는 거는 시하는 건데 잘 들어 잘 들어. 요 쪽이 좋은 것만 골라야 돼. 통통한 것만 골라. 있는 거는 버리고. 아리가 누르 누른 게는 또 안 되고. 아. 시할 거니까. 그럼 이런 거. 아. 이것도 안 돼. 아, 얘도 안 되겠네. 이건 됐다. 얘는 홀쭉해서 안 되겠군요. 왜 됐어요, 형님? 너무 쨈만한데? 괜찮아. 그러면은, 야! 그건 되고. 돼요? 얘는? 안 돼. 이거 자꾸 물으면 왜 나 한 번 가르쳐가지고 쓰면 됐지. 아, 일하기보다 대답하기가 더 힘드는데 이거 일일이 왜 가르쳐주노, 참. 참 귀여우시네요. 남서방님 많이 발전하셨다. 진짜 순하네, 아가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나 애기가 18시간을 자, 18시간. 한나 애기가. 18시간, 뭐, 먹고, 우리 제 집이, 그, 낳는 게 너, 조리원에 일시적인 잘 자더니, 죽었으니 갖다 놔야 돼, 울어가지고, 밤으로, 울어가지고 잠을 못 잔대. 내가 이따 저 뒷바 갖다 놓고, 그냥 두드러 패나래. 우리 제이가 그걸 잘 안 자고, 잘 울더라고. 우리 아들 정호가, 걔는 그냥. 예, 아니야, 아이고. 병원에 1년이나 입원했었죠. 아이고. 걔는, 뭐 이게 뇌출혈도 됐지만은, 장도 꼬여가지고, 그것도 또 응급실 가고, 아이고, 많이 아팠네. 한 살 좀 지나가지고, 소파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뇌에, 오른쪽에, 출혈이 가득 돼가지고, 이제, 왼쪽 팔다리가 다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최근까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재활원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죠. 애가 그러니까 다치가지고 그러니까 뭐 솔직한 얘기로 뭐 집에 들어와 봤을 때 가슴 아플 거잖아. 또 나가서 생각하면 가슴 아프니까 뭐 한 잔 더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하게 되지 싶어. 걔 다쳐가지고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 남서방님이 늘 이렇게 해맑게 웃고 그러셔서 몰랐는데 조금 마음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 지금 아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 고2고요. 네. 되게 긍정적이고 이제 쭉 어렸을 때부터 물리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미세 운동은 좀 자기가 장애가 있으니까 못 하는데 나머지는 뭐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는 뭐 전혀 저기가 없고 애가 근데 되게 밝아요. 긍정적으로. 너무 잘생겼어요. 뭐 엄마 닮았나 보죠. 근데 저는 네. 정말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데 남편한테 너무 고마운 게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애가 집에서 다쳐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엄마랑 애가 있다가 애가 그냥 소파에서 낮은 소파에서 톡 떨어졌는데 그렇게 큰 그게 됐는데 이거는 애들은